자, 보자. 사원 하나 받았죠? 그 40번 거기까지 했지? 39번 풀어줬고 40번 아마 숙제로 한 것 같아. 네. 다시 1번부터. 자, 뭘 타원이라고 했냐면 두 정점까지의 머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타원이라고 했고, 그 두 정점을 초점, 그리고 타원의 양쪽 끝, 그리고 양 밑끝을 그 꼭지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긴 쪽의 길이를 장축의 길이, 그리고 짧은 쪽의 길이를 단축의 길이. 그 다음에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돼서 a제곱이랑 b제곱을 보면 장축의 사이즈가 얼마고 단축의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 수 있었다. 긴 축에 초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x축이 길면 x축 쪽에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y쪽이 길면 y쪽에 초점이 찍혀있는 그런 그림을 갖고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죠. 민혁이는 앞부분을 좀 모를 테니까 그냥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일단 듣도록 합시다. 41번부터 자, 뭐라고 나와있나 봤더니 작년 수능이네요. 작년에 직접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이면 몇 개월 전인 거야? 그 지금 현 20살 된 걔네가 수능 봤을 때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제이 코사인 없어도 풀려. 그러니까 실려있죠. 자, 일단 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라고 되어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원래 a가 큰지 b가 큰지를 몰라요. 그쵸? 근데 그림에서 지금 누가 더 크다라고 정해줬지. 초점이 x축 쪽에 찍혀있으니까 a가 더 현재 긴 상황인데 그들이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는 거. 그래, 일단 주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타원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지 현재 모르는 거. 근데 타원의 식을 보면 a 제곱이므로 여기가 얼마? 이쪽을 우리는 a, 그리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b, 여기는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지. 자, 긴 쪽에 초점이라는 놈이 찍혀 있는데 초점은 대충 이 정도로 찍으시고요. 여기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 C. 초점이 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C, 그리고 마이너스 C.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두 개를 초점, 꼭지점, 장축, 단축, 중심, 이런 이름을 붙이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장축의 길이라고 하고요. 그 장축의 길이가 현재 2A지. 됐나? 그러면은 이 초점부터 이 위에 있는 점까지 이 길이들의 합이 항상 얼만 거야? 항상 2A다 그런 얘기 했었고, 여기 연결한 요 길이가 A다 라는 거 좀 알고 있으라고 했지. 뭐 그런 연습을 했었고, 그림이 나와 있는 걸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P가 지금 요쯤에 찍혀 있죠. 그쵸? 그리고 무슨 그림이 있나 봤더니 여기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됐나? 자, 그리고 노란 거 두 개 더한 건 항상 얼마다? 2A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X면 얘는 2A-X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일단 R과 Q가 뭔가 봤더니, 자, Q라는 놈은 P, F, 요 놈이 지금 F'이죠. 요게 F 프라임, 요게 F. 요거의 무슨 점이 Q니? 중점. 그 다음에 R은 몇 등분한 거야? 1대 3이니까 몇 등분? 4등분 해가지고 얘를 4등분한 점 중에 제일 가까운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 자,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어떤 선을 그었냐면 이렇게 그었고 여기가 하필 90도라고 돼 있네. 이해됐나? 자, 그리고 그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길이를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요 3등분짜리가 그쵸? 여기가 지금 현재 9야. 요만큼이 그쵸?
그럼 요게 세 칸이 보니까 요쪽은 얼마? 요게 3이라는 거 지금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쪽에 지금 루트 5인 거죠? 요 지금 빨갛게 그린 게 루트 5. 그럼 요게 루트 5고 여기가 3이면 요만큼은 얼마? 지금 여기가 2고 여기도 2다라는 거 내가 알수 있지. 맞나? 오케이. 지금 내가 그러면 뭘안 거냐면, 이게 4고 이게 12란 말이야. 둘이 더한 게 얼마? 16인데 그게 2a란 소리죠. 그래가지고 a를 구할 수 있네. a가 얼마? 8이라고 지금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져 있는 걸 보면, 나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b가 남았네요. 그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놈들 가지고 b를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가만히 보니 이게 나오면 이제 b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한 요 파란 길이가 뭐랑 같으니까 a니까.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지금 a를 구했으니까 c를 구하면 b를 구하게 되는 거죠. 됐나? 자,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예전의 방식으로 하면은 제이 코사인 같은 게 필요하긴 한데, 그게 없어도 풀 수는 있는 문제야.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컴포넌트 하나 보여줄게. 잘 봐. 주인 1대1이지. 1대1이죠? 네. 요것도 1대1이지? 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여기 몇 도? 90도. 그리고 파란 길이 얼마? 이 루트 5잖아. 저... 이거 얼마? 2루트 5. 2루트 5라는 거알수 있죠? 됐나? 맞지? 삼각형의 입장에서 파란 거 이름 뭐게? 삼각형의 입장에서 파란 선의 이름이 뭐냐고? 중선. 처음 보냐? 중선인 거 됐니? 맞나? 자, 그래가지고 얘는 사실 고1 때 배운 것 중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내용을 쓸수 있는 그런 문제. 볼까요? 오랜만에 보자. 두 개만 보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하면은 요 하얀 선 이름이 뭐야? 가계 이등분선. 자, 중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연결한, 아이씨, 연결했다 칩시다. 이렇게 연결한 이 선분의 이름이 뭐? 중선. 중선의 교점이 뭐니? 무게중심. 자, 이럴 경우에 뭐가 통하나?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어떤 비례식이 통하니? 가계 이등분선은 1대2는 3대4라는 거 중요하죠? 발문각도 종종 나오는 표현이니까 가계 이등분선 정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사실 지금껏 수능에 나온 적은 없었으나 이 문제가 그걸로 풀려. 아니면 제이콥사인 같은 걸 써야 되니까 그걸로 푸는 게 맞죠. 자,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이게 4번. 얘도 4번이겠죠, 중선이니까. 자, 그럼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뭐니? 여기다 쓸게요. 1번의 제곱 플러스 2번의 제곱은 3번의 제곱 플러스 4번의 제곱의 두 배와 같다.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 자, 출제 빈도는 얘는 엄청 안 나왔던 애인데 이 문제가 그걸로 풀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거 맞지?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놈을 다시 한번 좀 뒤집어가지고 그릴게. 그러면 이제 파란 변이 이렇게 생기고, 노란 변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얀 변이, 아니 노란 변이 이렇게 현재 돼 있어. 그리고 파란 변이 지금 여기 있는 요건 거야. 길이가 얼마? 요거 길이 얼마? 2c. 노란 거 짧은 변 거리 얼마? 4. 그리고 요거 전체 길이 얼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됐나? 자,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려는 길이는 2c인데,
파란 길이가 이렇게 정확히 땅 찍혀 있고 요 길이가 지금 두 개가 같지. 그래서 파란 선의 이름이 뭐? 중선 정리. 자, 이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그리고 파란 길이가 현재 2루트5라고 알려준 거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요 한쪽은 12가 아니라 6이 되겠죠. 이거 제곱의 2배 요게 파쿠스의 중선 정리. 계산만 합시다. 자, 16 플러스 4c제곱은 45, 20, 20 플러스 36에 2배 됐나? 56 곱하기 2잖아, 그쵸? 그러면 112에서 16 넘어가면 96인가? 96 맞죠? 96. 그러면 4c제곱이 96이니까 땡땡땡 c제곱은 24가 될 거고요. 내가 원하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아까 a제곱이었는데 a가 얼마가 나왔냐면 8이 나왔죠. 그래서 얘가 64고 c제곱이 24니까 b제곱은 40 되는 거 되니 맞죠? 내가 구하는 a제곱은 64, b제곱은 40이므로 두 개를 더하면 104 되겠죠. 104. 잡지에서 아마 수선 긋고 뭐 이게 삼각형을 직각형 좀 만들어가지고 풀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우리가 배운 거랑 좀 근접한 모양인 것 같아서 이런 방법으로 풀어봤으니 여러분들도 답지에 있는 대로도 풀어보고 요대로도 풀어보고 여러 방법 풀어보길 바란다. 답지 있는 방법이 그 제이코스인데요. 이제 답지는 안 봤는데 아마 이거 이거라고. 이제 40도. 답지는 그 지금 원래 답지에서 제이 코사인으로 못 풀어. 왜냐면 너네 과정이 아니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는 피타고라스로 푼 거야. 근데 오조선 같은 게 좀 긋기 힘들어서 내가 안 푸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렇게도 풀어보라고. 아, 이런 오조선을 그어도 답이 나오는구나. 근데 아마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죠. 설문조사 하나 합시다. 설문.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아니야. 공부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애사인데 내가 나쁜 놈인가? 잘 들어. 들어봐. 들어봐. 친구였어. 여자의 입장과 남자의 입장에서 아, 그 발언 잘못됐습니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요거 둘 중에 하나야. 충분히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럴만하다 와. 아 근데 그건 좀 그렇다 이렇게. 후배정보 여러분 배경 이제 배경식 부탁합시다. 친구여서 친구 친구였고요. 이제 오래 알던 사이인데 알다가 이제 어떻게 정이 든 뭐 이런 거야. 근데 친해지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래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서 매니아층이 있다고 했죠. 괜찮은 사람 같아서 그래서 사실 여동생이 있어. 그 친구가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진작 얘기하지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장난이잖아. 자, 1번 그럴만하다. 2번 아이 그러지 말지. 1번 몇 번이야? 자, 1번 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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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못했대. 다시. 아유, 전 연애 좀 해. 이거 봐봐. 내가 중구가 이제 그러니까 벌써 알아들었어. 그 자기의 여동생을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서. 전에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소개가 아니라 이제 여자친구로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소개팅을 해주려고 한 거야. 근데 별로 내가 관심이 없어 보여서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자꾸 내가 이제 어떻게 사귀고 있는 와중이죠.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냐. 왜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결정을 했냐. 이렇게 한 거야. 물론 이게 장난이죠. 어? 절대 이게 어떤 진심이 아닌데. 그랬더니 연기하면 진짜 진심 같아.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연락이 안 돼. 아, 연락은 잘 되지. 근데 왜냐면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요 이제 어떤 언사가 뭐 그 정도는 농담이지 않냐 요거. 그리고 아이 그럼 그건 농담이 지나치지 요. 내가 지금 애들한테 여론을 듣고 있는 지금 반반 정도야. 아니야. 근데 얼마나 사귀었어요? 어? 아 그런 얘기가 얼마나 진행되고 나왔냐고? 아니요 그냥 얼마나. 아, 그냥? 됐어요. 아 뭐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아니 근데 친했어. 친해지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건 지금 중요한 의미 아니야. 그럼 나중에 나 뒤에서 계속 봤거든. 나 옆에 친구 줄 알았는데 난 되게 하트 옆에서 계속 봤거든. 나는 친구인 줄 알았지. 나 이제 한번 하트를 본 거 같아. 노래방 뒤에서 나 웃긴이한테 들었어. 빛의 하트를 본 거 같았어. 우리 집에 쌤 여자친구. 혜선이는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사귀고 말한 건데요? 아 그걸 안 됐을 때죠. 아 근데 안 지는 오래됐어. 쌤 관웅이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어떻게 관웅이 관웅이가 긍정하면 좀 관웅이 다 거기서 거기 관웅이 맞아. 관웅이가 무슨 말인 거냐? 애매한데 좀 애매해? 거기서 거기 저희 연애 마스터가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거 순수의 결정체 종원이 어떻게 생각하냐? 유튜버는 싸워봤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의 입장으로 여러분 잘못한 것 같아. 깜짝 놀랐어. 기독교 신자 깜짝 맞았다. 검은사대 백사대 내가 어디서 난 거야? 동원이 예, 뭐, 부정적인가 좀? 부정적인 거야? 아, 물론 장난인 건 아닌데 그럼 이런 건 어때? 아예 아니다. 쓰레기 될 것 같아요. 장난이 너무 지나친가 봐. 아니 내 여자 먼저 고백했으면 괜찮아. 아니 그거 뭔 상관이야. 서로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내가 앞으로는 안 하기로 했어. 그런 요런 장난 요런 류의 장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아 진짜? 술 먹고 울었잖아. 서운하다고. 진짜 내가? 내가 엄청 아니 네 거기서 내가 얼굴에도 대고 아 그게 장난인데 뭐 서운하냐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짐은 없잖아 지금 손에 싹싹 내렸어. 정말 아 내가 그거는 그때 정신이 나갔었다. 요건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랬는데 가라앉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여자친구 같은 날이에요? 응? 아니 나도 아 진짜? 근데 사진 보 비슷해? 아니 안 돼. 이거 쩔지. 봅시다. 원래 자기 눈에 더 이쁘지 않나? 딱밤 때렸잖아. 울렸어. 관홍이 아 용서에 딱밤 때렸다고? 울렸어. 울렸어요. 진짜 세다. 때리냐? 딱밤 진짜 세거든요. 그 때렸대요. 얘가. 아 진짜 때려. 자 밑에 있는 두 개 아, 때려달라 그랬어? 때려봐. 어, 약간 걔가 성향이 그런 거 아니야? 캐피치는 거야. 44 하나 볼까요? 44 하나. 나 좀 부활 음식 때문에 44 하나 볼래요? 대박. 자 중심이 자 봅시다.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5인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식 한번 세우면 x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25. 잘못이구나. 아니 나를 되게 오래 알았는데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 장난 엄청 심하고 이런 것 같은데 상대가 느낌있다. 너 그래서 하얀 거 같은 것 같아. 와가리 죽여버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 장난 다 쳤다. 장난도 잘 친다고 자 그 다음에 타원이 나와 있는데 타원이 25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 타원 먼저 그래 봅시다.
X축이 5, Y축이 3 찍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타원 하나 그리면 될 것 같고 이쪽이 3, 이쪽이 5. 3이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이 되겠네? 네. 맞나? 그 다음에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는 한 여기가 마삼이고 여기가 마오니까 뭐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생긴 원을 그리면 되겠죠. 나 일단 원은 그리면 지저분해지니까 아직은 그리지 맙시다. 자, 그래 놓고 만나는 그 점에 대해서 AP, BP를 얘기하네. 두 점을 AB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P가 교점. 어? AB. 아,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네. 그럼 일단 봅시다. 초점 먼저 찾자. 초점 없잖아. 그럼 초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요 길이가 얼마니까? 5니까. 아, 그 원이 초점지다네. 여기가 5니까 여기는 4겠죠? 됐나? 뭔 소리야? 원의 반지름이 5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인 원은 여길 지날 수밖에 없겠네? 맞나? 그래가지고 뭐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노란 원이 내가 원하는 원이겠죠? 맞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점 두 개 나오는데 요 점이랑 요 점 이 빨간 두 점의 좌표는 서로 대칭인 거 알겠니? 네. 잘 봐. 요거 X로 정리해가지고 두식 정리하면 X랑 Y가 항상 구호반대로 나오게 되십니다. 두 쌍이. 그래가지고 요 두 녀석은 대칭이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노란 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쳐봐. 그럼 교점 4개 나오겠지. 그 4개도 서로 대칭인 모양이니까 이런 건 그냥 알아둡시다. 굳이 증명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저 빨간 두 점이 있는데 걔네 중에 하나를 P니까 아무나 P라고 해도 되는 거다. 그리고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지금 한 거야. 됐나? 그럼 그들을 연결합시다.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 한 두 개를 지금 곱하세요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맞나? 네. 자, 근데 저 노란, 저 빨간 점은 뭐냐? 타원 위의 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나? 이 두 길이의 합이 얼마다? 10.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한 놈을 X라고 한다면 이 짧은 놈을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긴 놈은 뭐라고 할 수 있니? 10-X라고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나 봅시다. 각도 바꿀까? 그리고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봐봐. 이제 타원은 끝났어, 그렇지? 원의 입장에서 보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각이 보이죠? 네. 얘네 둘이 같은 각이라는 거 되니? 네. 그럼 요거를 동그라미라 그러고 요거를 동그라미라 그러고자. 요 빨간 거 얼마? 동그라미 한 개 되나? 네. 왜? 얘는 뭔가 원주각이네요. 그래가지고. 이 중심각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똑같은 원주각이잖아, 그렇지? 원주각이잖아, 원주각. 됐나? 그래가지고 얘는 뭐야? 이거 한 개겠네. 됐나? 이해되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난 요 그러면 하얀 점이 있는 직각삼각형 하나 갖고 내려와 볼게. 그럼 쟤를 갖고 내려오면 이렇게 되면서 직각이고 여기가 하얀 거 되는 거거든. 근데 빗변이 현재 얼마고? 5고 그 다음에 밑변이 얼마고? 3이고 여기가 4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럼 우린 저 점을 그냥 세타라고 했을 때 저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이게 됐나? 사인 5분의 3, 코사인 5분의 3, 그 다음에 탄젠트 3분의 4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거는 이 빨간 두 길이 중에 아무거나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 아, 근데 진짜 이 코사인 없이 할 수 있나? 그래서 보자.
어 그래도 되는데 그게 싫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저 각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일단 요 각이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내가 그 B를 갖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요렇게 하는 요 수선밖에 없어. 요 파란 수선. 됐나? 그럼 저거 갖고 내려와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지금 수선이 이렇게 파란색이 있는 요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빨간 거. 그 다음 요 B변을 내가 뭐라고 잡은 거냐면 요거를 지금 X라고 지금 한 상태네. 맞나? 그럼 얘가 x면 얘는 뭐야? x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x 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니까? 5분의 3이니까 이 놈은 5분의 3x가 될 거고 얘는 5분의 4x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지? 자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사실 구할 수 있는 거는 요만큼 요만큼이 얼마냐? 얘가 지금 밑변의 역할을 하고 있죠? 5분의 3x다. 이런 거 알 수 있어. 그리고 아 그럼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요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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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도 직각삼각형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빨간 긴 변 이렇게 된 거가 10-x에서 5분의 3x를 빼면 되네? 그럼 얘가 10-5분의 8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 놈이 이렇게 있는데 파란 놈이 지금 5분의 4x 아니야 맞죠? 그리고 직각 이렇게 돼 하얀 거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된 길이가 현재 얼마? 이게 지금 8이네 그러니까 4랑 4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게 같이 하면 되겠죠? 근데 짱나니까는 양변에 볼 싹 곱하자 이해나? 그럼 이 놈은 40 그리고 이거는 4x가 되면 50-8x 이렇게 되죠? 곱하기 5 하면 이렇게 해서 신호가 뜯어 갑시다. 자, 예상하다 말았죠? 요거 약분 내니까 2로 싹 날리고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뭐 20으로 시작하자. 그러면은 4x은 2x니까 4x제곱 25-4x로 합시다. 플러스 1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x 625인가 25제곱이? 맞죠? 20x제곱 마이너스 200x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25는요 플러스 플러스 5로 2로 나온 거야 그래갖고 맞지? 4, 220의 제곱이니까 400 2x의 제곱이니까 4x제곱 요거 2로 나누면 이렇게 돼서 625 16x제곱 마이너스 200 이렇게 5로 나누시면 얘는 4x제곱 되고 마이너스 40x 그 다음에 15 곱하기 15인가? 45 맞죠? 15 곱하기 15니까 45
내고집합시다. 엑스는 4 분의 20 불과 루트 400 마이너스 80 320이네요. 아 320이면 220일게요. 220. 마이너스 10이잖아. 4 곱하기 55냐? 이름 55네. 약분하시면은 2분의 10 불마 루트 55가 되죠? 어? 길이 같아? 추가한 거 없나? 확인 좀 합시다. X 5분의 4X 5분의 4X 5분의 4X 10 마이너스 X에서 5분의 3X를 빼면 10 마이너스 5분의 8X 10 마이너스 5분의 8X 그 다음에 뒷변이 8. 자 5로 곱하면 50 마이너스 8X 5 곱하면 4X 5 곱하면 40 2로 나누면 20이고 2X고 25 마이너스 8X 40이니까 21이고 400 2X니까 400 10X고 마이너스 200X 플러스 600X입니다. 20X고 마이너스 200X 플러스 200X 5로 나누면 4 되고 마이너스 40이고 45 A1에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180 220 맞네. 일단 두 개의 길이의 합이 길이의 합이 10이기 때문에 요놈이 10을 넘으면 안 되죠. X가 지금 현재 5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5거든. 근데 루트 55면은 한 7점 얼마네, 그쵸? 그럼 7점 얼마니까 이거를 더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그러네. 근데 지금 두 길이 중에 X가 더 짧은 길이란 말이지. 그럼 얘는 5를 넘으면 안 되겠죠. 맞나? 5보다 작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X는 이거 마이너스 한 요놈이겠다. 맞나?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X가 요거고 10-X가 나머지 길이 하나잖니? 10-X는 여기 10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5 그다음 플러스 2분의 루트 55 이렇게 되겠지. 됐나?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땡땡땡 25-4분의 55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4분의 100이니까 답은 4분의 45가 나오겠네. 맞나? X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식세어가지고 둘의 곱을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X를 직접 구하는 방법으로 가서 조금 뭐 계산은 지적은 했지만 답지에 나온 풀이대로도 한번 잘 풀어봅시다.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타원의 정 쪽으로 가보도록 하자. 작년 평가원 문제 한번 봅시다. 45번. 봤더니
장축의 길이가 4라고 한 게 일단 특별한 정보네요. 그러면 일단 장축의 길이가 4니까 a제곱분의 x제곱에서 a가 얼마? 2. 2. 그러니까는 우리는 4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볼 수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있는 녀석들처럼 장축에다가 하원을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죠. 됐나? 그리고 지금 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현재 2인 상태. 그리고 뭐 다른 정보는 따로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C라는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이 지금 여기 딱 X축에, Y축에 접한다 그러네. 맞나? 그럼 보자. 그 원의 반지름은 현재 얼마인 거야? C인 거죠. 그럼 반지름이 현재 C인 원이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C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원이 하나 존재를 하는 거죠. 됐나? 자, 원을 그리는 순간 지저분해지니까 일단 좀 그리지 않고 가상으로 그려봅시다. 원이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 몇 개 생기는 거? 두 개 생기는 거. 그리고 그 두 개는 항상 어떤 느낌이라고? 대칭이라고 아까 배웠죠. 자, 그래가지고 그 대칭인 점들 중에 한 놈만 일단 좀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얘를 P라 그러면 P는 어떤 놈이야? 어디 위에도 있고? 원 위에도 있고, 그리고 타원 위에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두 개의 성질을 다 만족하는 애가 저 P가 되니까 일단 여기 다른 초점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타원의 성질을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요 두 개의 길이가 항상 얼마? 4라는 거를 지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심인 원의 어떤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은 거지. 그리고 요 빨간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C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현재 이 길이가 C가 되고 요 길이는 현재 EC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나? 그리고 EC고 C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4-EC. 됐니? 얘가 현재 4-EC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4-12.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그린 거 말고 그 그림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F'이랑 P를 연결한 그 선이 원의 입장에서 뭐래? 접선이란 소리는 지금 요 노란 애가 접선이란 소리죠. 맞나?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가 몇 도란 소리야? 여기가 90도임을 지금 간접적으로 알려줬네. 이거 가지고 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하면 되겠죠. 뭐 사실 1대 2대 루트3이겠지만 그냥 정리하도록. 루트 그렇게 할까? 1대 2대 루트3이죠? 맞니? 그럼 루트3C겠네. 그래서 4-C가 루트3C. C 이항시키면 4는 루트3 플러스 1의 C. 양변에 얼마 곱하면 돼? 루트3-1 곱하면 되죠? 그러면 4에 루트3-1이 2C가 되겠죠. 됐나? 2로 나누면 C는 2루트3-2라고 정리가 되겠네. C구하는 건가? C구하는 거네. 답은 4번. 원, 그리고 타원, 그리고 원과 접선, 이게 조금씩 섞여있는 뭐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두 개는 숙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49번. 타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타원에 대한 정보 중에 나와 있는 게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쵸? 됐나? 하나 있다면 초점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X축의 장축이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는데 요 양 옆에 반지름이 얼마임? 반지름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네요. 그쵸? 그 원의 중심만 나와 있고 이 원들의 반지름이 모두 같다라는 내용만 쓰여 있네. 맞나? 네. 그리고 중심을 받은 6이랑 10이냐? 네. 어,
요 첫 번째 요 놈의 중심은 요 그리고 요 놈은 10 요 놈은 마이너스 10 어? 맞나? 뒤집혔죠? 어이 바뀌었네 요게 6이겠지 요게 6이고 요게 마이너스 6이고 요게 10이겠고 요게 마이너스 10 됐네 이해 되죠? 자 그럼 보자 요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지 일단 그쵸? 맞나? 그럼 그냥 편의상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해야겠네 그럼 난 요 4개의 좌표를 써줄 수 있지? 요 좌표 얼마? 10-R 그리고 놈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R 그리고 놈은 6-R 그리고 놈은 마이너스 6 플러스 R이라고 쓸 수 있죠 요 정도까지 되나? 네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져 있는 걸 보면 초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10이다 초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10이란 말은 여기가 얼마? 2루트 10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뭐 끝난 거네 요 길이가 얼마? 그래 10-R 그리고 요 길이가 2루트 10 요 길이가 얼마? 오케이 그럼 피타고라스 뭐 되겠네요 됐나? 이 단축과 초점을 연결한 길이가 장축의 한쪽 끝까지의 길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이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거 뭐 식 세우는 거 이상하지 않지? 이 정도 해야 돼요 제곱만 하자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20R 플러스 100은 40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36과 같다 R제곱이랑 R제곱은 지워지고요 20R을 넘길게 그럼 8R 76이니까 넘어가면 24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R이 얼마? 3이다 자 구하라고 한 게 뭐죠? 장축의 길이 자 그럼 장축의 길이니까 요쪽 장축 요쪽의 길이 얼마? 7 요거 7이고 저건 마이너스 7이겠네 네. 됐나? 그럼 길이는 14가 되는 게 49번 할만하죠? 그림 자체는 그 앞에서 봤던 어떤 포물선 아니 뭐냐 타원 안에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져 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그림이 51번이네요. 일단 타원이 하나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한쪽 끝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나봐. 그치? 자 그 다음에 일단 필요한 것만 그리기 위해 아직 원은 좀 안 그리고 갑시다. A가 마이너스 5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개 알 수 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5라는 걸 알 수 있고 장축의 길이가 10이라는 것도 알 수 있네. 그리고 이 타원의 방정식의 식은 25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나와있네요. 그렇죠? 아 나와있네요. 이건 나와있네. 괜히 썼네. 이렇게 있으니까 요쪽 것도 알 수 있네요. 여기는 4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걸. 그럼 중심이 이쪽이기 때문에 요쪽 갖고 좀 풀어봅시다. 여기 초점이 있을 건데 초점까지 연결한 길이가 얼마겠어? 5. 요게 5고 요게 4니까 요 길이는 여기 마이너스 3이겠죠. 초점의 좌표까지도 지금 현재 찾은 상태.
초점과 장축과 단축은 되게 관련이 있는 애기 때문에 그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P라는 점에서 또 뭔가 문제가 생기네요. 요 위에 있는 초점보다 조금 이쪽에 있는 요점, 요점 오른쪽 요점이 P래. 자, 또 P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 위의 점이면서 타원 위의 점이다. 그러므로 원에서의 특징도 같고 타원에서의 특징도 갖는다. 자, 아까 문제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AP와 PB가 직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니 없니? 이 문제는 지금 없죠. 그렇죠? 아까는 접선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접선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러면 우리 멋대로 90도라고 풀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주의를 하면 되고.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P까지 좀 연결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 길이와 원래 나한테 필요한 길이는 이쪽에 3이라고 있으면 이렇게 된 빨간 거 두 개의 합만 알 수 있어. 그치? 저 두 개의 합이 얼마인데? 10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얘를 F'F라고 하면 PF' 더하기 PF가 10입니다 라는 것만 타원의 정의로 일단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건 뭐냐면 제가 아니고 요 PF' 말고 이쪽에 있는 요 파란 걸 알려준대요. 이렇게 맞나? 제가 파란 거 더하기 이쪽에 있는 빨간 거니까 그거를 먼저 표현하자면 AP 플러스 PF라고 하고 그게 지금 10 이렇게 한 거네요. 끝났지.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이고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인데 둘이 똑같으니까 얘네들도 아 그럼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 PAF'이 무슨 삼각형이다? 그래서 지금 그림 자체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거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파란 게 있고 이렇게 빨간 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소리죠?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니?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여긴 얼마? 여기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바로 뭐의 좌표니까 이게 바로 P의 좌표니까 이 마사는 누구의 X좌표? P의 X좌표인 거죠. 됐나? 그럼 이걸 통해 우리는 Y도 구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4 대입합시다. 그러면 25분의 16이지. 됐나? 25분의 16 되죠? 넘어가면 16분의 Y제곱은 25분의 9가 되겠네. 됐나? Y가 양수니까 양변의 루트 싹 치웁시다. 그럼 얘는 4분의 Y가 될 것이고 얘는 5분의 3이 되겠지. 됐나? 그래서 Y는 5분의 12라는 거 계산할 수 있죠. 알파 콤마 5분의 12. 근데 나보고 구하려고 한 건 뭘까? 시발 구해라. 시발이 뭐니? 요거네요. 아 시발이네. R이 5잖아 그치? 10R. 10R. 요게 R이잖아 지금 파란 게 현재 그쵸? 네. 맞지? 요게 현재 R 맞죠? 중심부터 요게 R이고 요것도 R이네.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요 윗변의 길이가 얼마고? 1이고 요쪽 길이가 얼마고? 5분의 12분 그쵸? 조금 이쁘게 하기 위해 다 5 곱합시다. 그러면 5대 12대 5R이죠. 5대 12대 얼마? 5대 12대 얼마? 13. 5R이 13이니까 10R은 26 되겠죠. 다음 보시죠. 자, 한쪽은 5, y쪽은 3이기 때문에 저거 갖고 일단 좌표 좀 구해놓으면 여기가 5, 여기가 3. 자,
초점의 x좌표 얼마? 요게 5고 요게 3이니까 얘는 4라고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초점까지 일단 구해놓고. 자, 문제 A라는 점이 나오는데 A가 얼마인지 몰라. 요 점은 요쪽에 찍혀있고 A라고 이렇게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F. 그쪽에 있는 마이너스 4가 F 프라임이고 이 위에 있는 점이 P래요, 현재. 이런 점이 P야. 그랬을 때 나보고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연결한 다음에 걔네 갖고 뭐라고 하나? 그걸 B라 그러네. 요걸 A라고 했고요. AP 마이너스 PF를 구하세요라고 했죠? 됐나?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만 알고 있죠? PF라는 놈의 길이와 PF'이라는 저 길이의 합만 알고 있어, 사실은. 그치? 그 합이 얼마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나? 10이라는 거만 알고 있죠? 일단 써보자. 그거 최소값 1이라고 하고 A 제곱 구하는 거. 아, 최소가 1이래? 알았어요. A 최소가 1이고 A 구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야, P가 이렇게 움직이면 AP도 커지고 PF도 커지고 이게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 사실 우리가 감이 안 온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냥 지금 일단 이거 갖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만 한번 표현해보면 PF'에서 PF를 더한 게 10입니다만 알고 있어. 이해되나? 자, 그럼 부식을 가지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죠. PF 대신에 10-PF'을 대입하는 것밖에 없지. 되나? 자, 그래가지고 그놈을 대입해볼게요. 요놈이 PF라고 치면 얘는 10-PF'이랑 똑같으니까 요놈을 여기 넣어보려고.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아니, 넣어봅시다. 그럼 쟤는 어떻게 되냐면 AP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달게 되면 플러스 PF'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리고 똑같이 의 최소가 1이라고 쓴 거랑 똑같네. 근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0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건 요 놈의 최소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 거, 11이라는 거를 현재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확인합시다. AP에다가 PF'을 더하는 건, 아,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더한 거의 최소를 찾는 게 훨씬 쉽네. 맞나? 그리고 언제 최소라는 느낌이 빡 오죠? 저들을 그냥 쭉 이은 게 제일 가깝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했을 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가장 짧고 그게 최소겠죠. 위에서 얘는 이거 빼기 이거의 최소가 어떤지는 감이 안 왔지만 얘네 둘이 더한 게 최소라는 건 감이 확 오네요. 그래가지고 밑에 요 방식으로 풀면 될 것 같고 요 파란 길이를 문제에서 얼마라고 한 거야 지금? 11이라고 한 거고요. 요 길이가 문제에 나오기로는 4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121이고 얘는 16이니까 95가 되나? 맞죠? 아니지 105죠 105. 맞나? 121에서 16 빼니까 105. 맞지? 그래가지고 요 A라는 놈은 루트 105가 되겠네. 맞니?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A가 아니라 A제곱이겠죠 아마? 그래서 답은 105라고 써주면 되는 게 A제곱이겠네. 머리?
규정이 여기서 보니까 머리색이 확 티나네. 그날 그 빅스에서의 조명은 누가 봐도 티가 안 나는 조명 문제야 그거. 그래 다른 애들도 인정했어. 아 그럼 여기는 조명이 문제였다. 밖에 나가니까 딱 티가 나더라고. 아우 런치 너무 좋았어. 14만 원 나왔어. 14만 원 나왔어요. 너네보다 한 명이 더 많은데. 걔는 몇 차까지 갔어요? 아, 걔는 1차만 갔어. 평일이라 나 출근해야 되니까. 아. 뭐 지름길이죠? 아, 지름길이죠. 내가 피방 가라고 만 원 주는 것도 웃겨서 그냥 가라서 갖고 했어. 그것도 웃기잖아 좀. 시방 가서 원 없이 놀아 이러면서 만 원 주는 거 웃기잖아. 야, 나도 놀라 했죠. 재작년 수능 문제 보면 되겠네요. 어? 53번. 뭐 이렇게. 이제 가는 상황 하나 그려져 있고 x쪽은 3, y쪽은 2라고 지금 돼 있죠. 자, 3이니까 초점은 얼마? 9랑 4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는 그 a제곱과 b제곱만 갖고도 바로 초점 좌표 찾을 수 있어야겠죠? 9랑 4가 써있는 순간 루트 5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하나를 f, 하나를 f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f 이거보다 f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일단 p라는 점이 계신데 여기까지가 정확히 90도라고 하시네. 맞나? 그럼 우리는 저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요게 2루트 5고 요게 x고 요게 6 마이너스 x 아니야. 그럼 x를 일단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전에 하나 다른 거 하나만 알고 갈게. 자, 사원이 이렇게 있을 때 타원과 중심이 같은 원에 대해서 좀 알고 갈게요. 자, 이 안에 원을 갖다 그리면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존재할 수 있거든. 맞지? 중심이 같으면. 자, 그럼 얘는 원이 점점 커지다가 타원과 만나는 순간이 생기고 더 커지면 안 만나게 되겠죠. 원과 타원의 교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 그리고 이건 증명 없이 기억해도 됩니다. 자, 원이 찔찔찔찔 커지다가 제일 처음 이 타원과 만나는 순간은 바로 짧은 쪽 장축에 이렇게 딱 걸치는 순간이 장축에 딱 걸치는 순간이 제일 받아드립시다. 단축 아니에요. 미안. 단축에 딱 걸치는 순간이 최초로 만나는 것 같겠죠. 그래 생각해보자. 여기를 확대했을 때 타원이 이렇게 돼 있고 원이 여기를 딱 접하고 이렇게 지나가는지 아니면 타원이 이렇게 돼 있고 원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지 알아 몰라? 이거 모르는 거죠 아직. 근데 앞으로 알면 됩니다. 자, 저 원들은 일단 첫 번째 원의 중심은 0이고 반지름은 b죠. 이해됐나? 그래가지고 요 노란 원 같은 경우는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b제곱이라고 정리가 돼요. 됐나? 그 타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a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정리되겠죠? 자, 저들의 교점이 몇 개인지를 알기 위해 한 문자로 정리를 할게요. y제곱을 b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바꿀게. 요거 2항에서. 괜찮죠? 자, 그럼 식이 a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1이라고 일단 정리를 좀 하자.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하시면 얘는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a제곱 b제곱. 됐나? 맞죠? 자,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1의 x제곱 되고요. 요거 넘어가시면 아하,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A, 좀 많이 실수했지. 오케이. 됐죠? 됐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없어지겠네, 그러면. 됐나? 그래서, 는 0. 됐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지? 어? 타원의 장축 단축은 달라. 알겠나? 저들이 같은 원이잖아. 됐니? ab는 절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x가 얼마? 간단히 얘기하면 타원의 x가 0인 점은 여기와 여기밖에 없지. 즉 반지름이 단축의 한쪽 끝과 같다면 이런 모양이야. 이해됐나? 정리할게요. 이 원이 점점점 커지다가 제일 먼저 타원과 만나는 순간은 교점이 몇 개? 두 개. 그리고 타원에 내접하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타원의 단축보다 반지름이 조금 커지는 순간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접해서 만나게 돼요. 알겠나? 그리고 점점점 커지다가 언제? 타원을 벗어나기 막 직전이 언제야? 장축의 양쪽 끝에 걸칠 때. 자, 똑같은 짓을 얘를 A제곱으로 놓고 해도 같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걸칠 때도 딱 두 점에서만 만나고 이럴 때 원이 타원에 외접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딱 두 개, 그리고 그 뒤로는 빵 개가 되는 거. 알겠나? 이해됐니? 자, 그래가지고 하나 여기서 설명하고 가면 타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90도를 만드는 점은 몇 개밖에 없게? 네 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0도를 만든다는 건 중심이 여기고 지름이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럼 지금 이 점은 이렇게 지름을 하고 이렇게 중심인 이런 원의 교점인 거야. 됐나? 이해됐니? 그리고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못 써먹잖아. 그치? 원의 반지름이 좀 커지는 순간 그 원의 지름은 하나는 요쪽이고 하나는 요쪽이니까 이런 길이는 별 의미가 없죠. 이해됐나? 그래서 90도가 되는 점은 총 몇 개고? 4개고 초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과의 교점 중에 하나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아무 말 없어도 이런 거 있으면 얘는 원위의 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뭘 알 수 있나? 여기부터 이렇게 연결한 거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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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이런 거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알겠나? 저거 원위의 점이라는 건 조금은 중요한 어떤 팩트야. 자, 그럼 일단 문제에서 필요한 거 필요하시죠? 정하고 갑시다. 자, 문제에서 제가 90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럼 저거 한번 다시 구하해 보면 요놈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6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2루트 5라고 잡으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만족되는 거죠. 자, 계산만 합시다.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라고 쓸게.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은 4, 5, 2, 20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하면 이렇게 16 되겠죠. 아, x제곱 마이너스 8x, 아니, 6x 플러스 8은 0, x는 2 또는 4라고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둘 중에 얘가 짧으니까 얘가 2, 얘가 4인 거지. 됐나? x는 현재 2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저걸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현재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여기가 2, 여기는 4, 여기는 2루트 5라고 되어있는 이런 상태야.
근데 요 점에서 쟤를 좀 더 연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현재 Q인 거죠. 됐나? 그리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요런 삼각형을 얘기하고 있죠. 됐나? 근데 문제에서 얼만큼 더 갔대? 6만, 아 6이 아니죠. FQ가 6이라고 했네. FQ가 뭐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FQ죠. 그럼 여긴 얼마? 4. 근데 아마 요 넓이를 물어보나? 전체 넓이를 물어보나? 네. Q, 전체 넓이를 물어보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넓이 구할 수 있는 게 요거죠. 2, 4, 8이니까 요 노란 넓이는 얼마? 2. 얼마? 아, 4. 4 되죠? 2, 4, 8이고 2분의 1 하면. 됐나? 노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의 공통점은 높이가 같다. 됐니? 근데 밑변이 몇 배? 9배이므로 요 놈의 넓이는 얼마? 8. 됐니? 자, 우리 더하면 얼마? 12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도로들 붙이고 뒤로 넘어가자. 57번 한번 볼까요? 57번 봐봐. 자, 중심부터 F까지의 거리와 P까지의 거리가 같대. 그 P 무슨 점이라고? 원위의 점. 원위의 점. 지름이 얼마이고? 초점의 양끝을, 아니 초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됐나? 그게 장축과 단축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F'P와 FP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금방금방 되겠지. 좀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은 한번 직접들 해보시고, 그리고 58번을 풀어야 되는데 종이 칠 것 같네요. 지금 아마 58을 종이 치고 나서면 되겠네. 그러면 쌍곡선으로 넘어가겠네요. 안 넣은 건 아니잖아. 아, 넣은 건 아니야. 얘만 좀 닿지 않아? 아니야, 이게 다 되면 이게 이빨이 있어 이렇게. 아, 이렇게 하지.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넣죠 이렇게. 그래서 하지만 이거 빼면은 다 씻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한 적 있어? 왕복큐. 뭐야? 이게 약간 초딩이면 이거 이게 왕이야. 야 이러면 아 너네 끝나면 하나가 더 있어. 고이 예비 고이. 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3월부터 D타임으로 밀리는 거 알죠? 몇 시에요? 8시 20분. 업타임은 없어요? 이게 없군요. 너무 애매해서 찾아봐요. 공부하다가 와. 야자 하나 하고 왔대. 아니 와서 밑에서 공부해도 돼. 3월 달고 있더라고. 3월 하고 너무 시간이 애매해. 4시에 끝났는데 4시 반을 뭐 4시 반을 공부해야지 뭐해 고3이. 뭘 뭐하니. 3월에 혹시 뭐 어떻게 했어? 나도 없고 공부해. 3월에 석식 먹자. 아 근데 이거 해도 되나? 3월 이틀 하시나? 이틀 석식도 먹. 턱띠기 아니고 석식. 안 그랬어요. 할 수 있지 않냐? 그걸 턱띠 먹자. 턱띠 그래, 그동안 못 먹었던 석식 이제 많이 먹고 석식 먹고 이제 2차전 딱 시작하는 거야. 그 뭐냐 진도 다 끝나고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수업하면은 학원 와서 하나 풀고 올라오는 시스템이 이 부분에는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바꾸는 거고, 그 전에 이제 학원 오기 전까지 너네가 시간 관리 잘 해야죠. 그리고 딱 밥 먹고 이제 공부하다가 오래 생겼지. 58! 이거 하면 타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그거 전에 들었던 거에 붙어 있어. 뒷부분이 이거. 그거 보면. 아. 5만 원 자, 보자. 요번 주말에는 수업. 아, 수업을 할까? 아니 이거 답지 방금 전에 벌었는데 지금 뒷바라나 어디서 어디다 버렸어? 일단 정숙이 옆에다 아이 지설까지 왜 몰라 다시 뻗어줄게 주소 아 진짜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샀어? 뭐 해도 돼 로데마 로데마 같이 아니 로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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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탈 망했어. 아 진짜요? 진짜요? 어. 진짜요? 여러 있던데. 어? 썼다. 많이 쓰는데? 많이 갖고. 거기 그래도 예쁜 애들 많아. 3층. 나 여기 우리 학원인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다 판다고. 다 3층으로. 아, 사라고. 저희까지 또. 딜했어. 아 진짜요? 그리고 거기 지금 다니는 애들은 영등포에 무슨 학원으로 다 넘기기로 했대. 영등포 같아요? 아 우리 학원은 멀다. 너무 멀다. 내가 알바는 아니죠. 어, 샀어요 그래서? 응? 아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블리브 씨한테 말해봐. 블리브 씨한테 말해야지. 원장님이 뭔가 하고 있나 봐. 원래 2, 3, 4층 다 하려고. 근데 지금 당장 3층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고민을 좀 하는 거지. 창문은 마음을 옮겨달라. 옮기면 창문은 마음에 내게. 마음의 창문을 내자. 창문도 없어. 무슨 소리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니? 너 닮았어 내가? 아니 그냥 봤는데 조금 얼굴 향이나 그거는 너의 굉장히 잘못 보는 거지. 이쪽에 사람 되게 헛본다. 뭐라고? 말 조심해. 그래. 가족 아닙니다. 성이 달라요. 확실히 조시야. 국민이야. 국민이야. 하실 거 같아. 되게 안 친한 거 같아. 쌤 남자랑 똑같지. 다시까지 불려. 아 원래 선생님이랑 원장님은 잘 친해. 어떻게 친하냐? 사장님이랑 직원이 친하냐? 저 신입생이랑 친하거든요. 아니 둘은 좀 우리랑 다르지.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조신쌤이 좀 친하고 나머지가 좀 친해. 어? 제발. 토론도 하고. 원장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친한가? 그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 이름이 조승현이야? 저 영준. 만원 정도 벌만하니까. 자 보자. 자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장축의 한쪽 끝은 7, 단축의 한쪽 끝은 루트 A 이렇게 나와있네. 맞나? 자 그러면 요거 찾을 수 있죠. 루트 49 마이너스 A가 요 점이네. 구할 수 있죠. 루트 49 마이너스 A 이렇게 한 게 요 초점의 한쪽 끝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어. 손에 발을 내렸어요. 자 그랬을 때 FP가 9다. FP가 9다. 요 길이가 지금 현재 9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요거 더하기 요거는 얼마 돼야 돼? 14. 14이기 때문에 요거 전체는 얼마? 5. 5가 되겠죠. 일단 전체는 5인 걸 알았는데 FH가 주어져 있네요. FH가 6루트이다. 누가? 요거. 요게 6루트이다. 됐니? 그럼 요거 요거 두 개 가지고 내가 요거 하나 구할 수 있죠. 네. 그럼 구해보자. 81이고 36에 2니까 70이죠. 그럼 여기는 9겠네. 그래서 여기 길이는 얼마? 3.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는 2. 그리고 2랑 6루트이고 여기 90도니까 요거도 구할 수 있겠죠. 됐나?
요거 빗변의 길이는 요거 두 배니까 2 곱하기 요거죠? 양변식 곱합시다. 자 그러면 4에 49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5는 4 플러스 72. 자 76도 4의 배수죠? 19인가? 양변 4로 나누면 49 마이너스 a가 19 넘기면 100 a는 30이라고 나오네요. a 구하면 되는 거죠 아마? a는 30 아직 보시면 되겠네요. 보기 18번. 시안곡선 갑시다. 1학년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쭉 기억하니? 1학년 때 쌍곡선 배운 적 있거든요. 언제 배웠게? 분수함수가 쌍곡선이죠. 되니? 자, 분수함수가 쌍곡선이야. 그리고 그 분수함수가 아닌 이제 제대로 쌍곡선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포물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 중에 한 문제는 나오겠죠. 나는 꼭 배워야 됩니다. 물론 두 개 나올 수도 있어.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냐? 한 정점까지의 거리와 한 정직선까지의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 그게 포물선. 타원의 정의는 뭐니? 두 정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게 타원. 쌍곡선은 타원과 식도 비슷하고 정의도 비슷하고 접선 찾을 때 식도 비슷하고 굉장히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갖다가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쌍곡선 같은 경우는 두 정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아니라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타원이랑 비슷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 정의는 이제 옆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번에 평면 위의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하고, 자, 그 식 유도 자체도 귀찮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거고요. 쌍곡선의 식을 찾으면 타원과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면 가운데가 마이너스라는 1이고요. 됐나? 자, 그 다음 주의할 거 하나. 자, 여기 우변에 있는 1은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x쪽이 플러스고 y쪽이 마이너스인 거 요거 좀 잘 기억하고, 쌍곡선 그리는 법부터 일단 천천히 갈게요. 타원과 유사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와 b가 어떤 타원에서의 장축과 단축의 끝 같은 느낌. 자, 일단 여기를 a라고 잡을 거고요. 여기를 b라고 잡을 겁니다. 됐나? 자, 일단 쌍곡선 그리는 법, 물론 여러 번 그리다 보면은 별거 없지만 처음엔 연습을 제대로 해야 해. 자, 이렇게 a와 b랑 여기에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를 가지고 직사각형 하나 만드세요. 이걸 떼면 그냥 박스라고 불러. 쌍곡선을 그리게 해주는 보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박스에서 쌍곡선은 시작됩니다. 일단 첫 번째 박스의 중심과 양끝을 지나는 선을 쌍곡선의 점근선이라고 부르고요. 쌍곡선은 점근선이 있는 특이한 직선이다. 특이한 곡선이야. 분수함수도 점근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변이 1이면 이쪽에, 우변이 마이너스 1이면 이쪽에 그려지는 거. 이거 외워야 되겠죠? 분수함수도 그 분자의 양수가 있으면 1, 3, 음수가 있으면 2, 4에 그렸던 건 기억하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A, B 중에 누가 크냐는 안 중요해. 그냥 박스의 크기만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1이면 이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면 이쪽에 이렇게 그려진다. 됐니? 그리는 법. 자, 박스와 X축이 만나는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그러고요. 요 점을 지나면서 이 두 선에 영원히 만나지 않지만 가까이 가는 모양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쪽도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요 놈의 특징 하나만 알고 가자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잘 봐. 졸라 가파른 직선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그렸어. 이 직선과 2차 함수는 몇 군데서 만나게? 두 군데서 만나겠죠. 왜? 이 직선은 똑같고 얘는 점점점 가파르게 되잖아. 언젠간 만나겠지. 저 위에서. 이해됐나? 자, 쌍곡선은 특이합니다. 얘는 나중에 가면 거의 노란 직선과 거의 일치하게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랑 평행한 애를 여기다 이렇게 대잖아. 그럼 몇 군데서 만나는 거야? 한 군데서 만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건 나중에 어떤 특징으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아, 좀 우리가 알던 일반 그냥 쌍곡선 그릴 때 이렇게 말리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계속 다가가게 그리는 게 맞아. 이렇게 조금 말리면 그런 거 오류인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쌍곡선도 당연히 초점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자, 초점은 자, 이 박스의 중심부터 이쪽 대각선까지 이 길이를 정확히 똑같이 내린 여기가 초점입니다. 알겠죠? 그럼 잘 봐.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죠. 그럼 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알겠나? 네. 그 타원에서는 그 이쪽이랑 초점이랑 연결한 길이가 A였던 거랑 비슷하게 얘도 이 길이를 이렇게 내린 즉 이건 부채꼴 모양인 거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다. 그리고 얘가 바로 초점이고 이쪽에 있다. 자, 쌍곡선의 정의를 만족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 위에 있는 특정 점 이게 바로 쌍곡선인 거잖아. 초점부터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와 초점부터 쌍곡선 위에 있는 거리의 뭐? 차가 항상 똑같아. 그리고 그 차가 똑같이 2a입니다. 그리고 2a는 뭐냐면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거리야. 됐나? 이건 타원이랑 또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하나 쌍곡선은 이렇게 생긴 축이 있고 이렇게 생긴 축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축이 좀 더 의미가 있어서 이 축을 주축이라 그래. 장축 단축이 아니고 이 축이 왜냐면 타원은 이거나 이거나 비슷하잖아. 근데 쌍곡선은 요 축이 좀 더 중요하더래. 왜 중요한지 몰라도 돼요. 알겠나? 그래서 이거를 주축이라 그래. 됐니?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장축의 길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 주축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용은 아무 비슷하구나 생각하면 되고 요 길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물론 초점 구할 때 필요하지만. 알겠니? 그래가지고 이 길이 빼기 이 길이가 항상 2이야. 그럼 길이만 정리합시다. 한쪽 길이가 x입니다. 그럼 요 길이는 x-2a가 되는 거죠. 그치? x 마이너스 x 플러스 2a가 되는 거죠. 더 기니까 됐나? 그럼 둘이 뺐을 때 2a 되는 거죠. 미지수 잡는 게 조금 차이가 나죠. 나는 이런 거 신경만 쓰면 되고 뭐 문제 갖고 푸는 거는 똑같으니까 같이 한번 경험하도록 합시다. 59번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5급 5급살 피자 피자를 5구 쌤 아버지가 59년생이거든 진짜로 뭐라고? 쌤이 30살인데 소개해줘 외로워요 우리 아빠도 쌤 집에 가면은 우리 집이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과 어떤 그 참 무슨 남자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가부장적인 이런 거에 끝판왕인 집이야. 쌤은 그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잘 자란 사람이야. 좀 굉장히 유해해. 여자친구한테 정말 잘해주고 이런 스타일이야. 농담을 찐하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 아주 그 평등 남녀 평등의 거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쌤이 어떤 그 사랑의 상처와 어떤 뭐 사람 사이의 상처를 많이 받고 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사랑은 없다. 결혼 따위 하지 않겠다. 이게 선언을 했어 집에다. 난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을 하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정말 아니 생각을 해봐. 좋아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다가 밤이 되면 이제 자, 수업합시다. 아, 몇 번이냐? 59번 하죠?
쌍곡선이 지금 보니까는 한쪽 끝이 4고 3이죠? 맞나? 4랑 3. 자, 박스 가지고 그릴 테니까 잘 봐봐. 자, 보면 한쪽이 4고요. 이쪽이 3.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죠? 자, 그래가지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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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게 이제 그 쌍곡선의 박스.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게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리고 그거 볼 때는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는 선이 점근선.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는 선도 점근선. 됐나? 자, 그 다음에 1이기 때문에 요쪽에 그려진다고 한 거야. 알겠나? 그리고 이쪽에 그려지는 게 더 많습니다. 경우가. 나는 기본이 되는 방향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쌍곡선 그려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자, 초점이 요게 3이고 요게 4고 요게 3이니까 요 길이 얼마? 그래서 요쪽에 찍히는 요만큼이 5. 됐나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봤더니 Q라는 점과 P라는 점이 있는데 Q라는 점은 요쪽에 찍혀있고요. 물론 여기도 이제 초점이 있겠지. 요쪽에 5, 마이너스 5. 자, Q라는 점은 여기 있고요. P라는 점은 요쯤에 있다. 자, 그랬을 때 나한테 지금 준 게 뭐냐면 요 Q 요렇게 QF라는 길이 하나를 줬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PF라는 길이를 하나 줬어. 됐나? 그리고 두 길이에 뭘 물어봐? 차가 3이다 이랬네. 일단 이게 좀 헷갈리니까 좀 씁시다. 여기를 지금 문제는 P'. 이게 박스 있고 점근선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 좀 헷갈려. 근데 처음에는 쌍곡선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 갖고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필요한 것만 그리면 되지만 여기는 F. 나보고 구하라고 한 게 PF'에서 뭘 빼래? QF'을 뺀 게 3이다. 근데 봐봐. PF'은 요거, QF'은 요건데 얘네들은 관계 있어 없어? 없는 애기 때문에 지금 3이라는 게 아직은 의미가 없는 숫자죠. 됐나? 그리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뭔가 봤더니 QF 빼기 PF를 구하래. 구하라는 게 QF 빼기 PF를 나보고 구하래. 근데 지금 잘 봐. 이거랑 이거랑 지금 보면은 서로 관계 없는 애들 맞냐? 아, 맞죠. 관계 없는 애들끼리 묶어놓은 거란 말이야. 뭐가 관계 없단 소리야? QF'은 누구랑 관계 있어? QF랑 관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QF 빼기 QF'이 얼마다? 주축의 길이 얼마? 8. 됐나?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니? 파란 거죠, 요거. 요렇게 된 거지, 그치? 요것도 마찬가지로 P 이번엔 F 프라임이겠죠? 빼기 PF가 8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지. 됐나? 생각하자. 이거 두 개 뭐 해야 이거 나오고 빼면 나오네요, 그쵸?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식을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거네. 요 식에서 요식 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QF 빼기 P QF에서 더해야겠네. 더해야 이게 나오네요, 그쵸? 맞지? QF 빼기 PF인데 요거 요거 더해야 이게 나오잖아. 네. 이렇게 더합시다. 그럼 더한 거를 따로 좀 쓸게. QF 빼기 PF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죠. 플러스 PF 프라임 빼기 QF 프라임이 얼마? 거기 더했으니까 16 이렇게 된 거야. 됐나? 나보고 구하라는 게 지금 요거 어디 갔냐? 요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 3. 이게 3. 이게 얼마? 13. 요게 쌍곡선의 정의가 푸는 문제네. 됐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걸 갖고 짬뽕 시키면 이제 구하라는 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밑에 거는 직접 한번 풀어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4점짜리 하나 볼게요. 62번 62번 풀고 자, 문제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쌍곡선 나와 있는데 우변이 얼마라고 돼 있어?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눈다? 36으로 나눈다. 그러면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그려갖고 뭐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아, 많이 없네. 자, 쌍곡선이 있는데 한쪽이 3, 한쪽이 2라고 돼 있고요. 점근선만 그냥 바로 표현합시다. 점근선이 그럼 여기 지나니까는 이렇게 생긴 애가 점근선이겠지. 됐나? 자, 쌍곡선 다 그리기 싫으니까 일부만 그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쌍곡선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거 됐나? 자, 지금 쌍곡선 중에 1, 4분면 쪽만 그린 겁니다. 일단 뭐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랬는데 X는 T. 자, 일단 첫 번째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요 대각선 길이 얼마? 루트 13. 그래가지고 여기 초점은 루트 13이라고 지금 찍혀있는 상태. 자, 근데 X는 T라고 했는데 X는 T라는 직선은 어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죠. 됐나? 이렇게 생긴 애야. 그리고 그렇게 생긴 애랑 만나는 점에 X좌표를 뭐 갖고 얘기를 하는 건가? 어쨌든 그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네요. 됐나? 자, 그랬을 때 지금 CD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일단 위쪽에 있는 그림이랑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것만 갖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요게 X는 T가 되겠죠. 됐나? 그래가지고 여기는 T인 거고 자, T는 여기부터 계속 생길 수 있어. 얘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입니다. 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요 점을 문제에서 C라고 이렇게 한 거고 아래쪽에 찍히는 걸 D라고 지금 한 것 같고요. 쌍곡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그 AB는 요 놈이 A인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3이 B인 거죠. 됐나? 그리고 AC와 BD의 교점. 아, 이거 아래쪽 그려야겠네.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요 점을 D.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든 상관없이 모양이 아마 다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냈겠지.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다라고 정해주지 않은 이유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럼 얘를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게 ACBD겠지? AC와 그래. 근데 자기가 헷갈렸다. 자, 뭐라고 돼 있는지 요거 좀 헷갈렸는데 요거 보자. 뭐라고 돼 있어? 두 직선의 밑줄 치자. 얘네 둘 맞나 안 맞나? 이 빨간 선분 둘이 맞나 안 맞나? 이 만나냐 지금? 안 만나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야 얘는? 이렇게 가는 앵거죠. 이렇게 가는 앵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 가는 앵거고 이렇게 가는 앵거야. 그니?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울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을 문제에서 P라고 했다. 됐니? 그랬을 때 이 P는 곡선이 된대.
그쵸, 피는 곡선이 됐네. 저 피는 곡선이 된다. 그랬을 때 저 피가 만드는 곡선의 두 축점 사이의 거리를 나오고 찾으래. 됐나? 그러면 점 P가 만드는 곡선은 둘 중에 하나겠죠. 타원 아니면 쌍곡선이겠지. 됐나?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구해봅시다. 아, 그냥 이거 대충 감으로 풀기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 딱 보니까 타원 같긴 한데 그래도 식을 태워갖고 푸는 게 맞겠네. 자, C라는 점 한번 찾아봅시다. 자, C는 T를 대입하내기 때문에 쟤는 9분의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했어. 나중에 Y좌표를 찾을 겁니다. 자, 이거 넘기면 넘기고 4 곱할게. 그러면 9분의 4t제곱 마이너스 4가 y제곱. 땡땡땡.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4t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됐나? 자, 그러면 여기 지나면서 여기 지나는 녀석 아닌데, 이 식을 세워야 되나? 잠깐만, 좀만 봅시다. 에이씨와 PDA 점 P. 타원 같긴 한데, 왜 타원일까? 일단 봅시다. 정의를 활용해가지고 시험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있는 것 같고. 일단 요 놈이 포물선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죠? 자, 1번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렇게 생긴 놈이 또 포물선부터 초점, 아니 포물선이 이 쌍곡선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니까 2야. 됐니? 그리고 우리는 2에서 1 빼면 뭐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요게 6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드는 게 요거야. 이렇게 생긴 게 3번.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현재 지금 4번이지. 됐나? 맞니? 그래가지고 3번 빼기 4번도 6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하나 더 하면 2번이랑 3번이랑 반대 길이가. 기울기는 두 호가 반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이랑 4번도 길이가 같고, 뭐 굳이 저 직선을 얘기하자면 길이, 아니 기울기가 반대겠네. 도가 그랬는데 지금 보자. 얘랑 얘의 차가 항상 같다. 3번과 1번의 차가 같다.
요거 60원 패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쏘리. 요거 말고 그 뒤에 놈. 둘다 63번 봅시다. 뭐 똑같으니까. 63번. 아 이거 뭔가 놓친 것 같은데. 얘네 문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체크를 해놨는데 요거 체크해놓은 거를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좀 풀어준 것 같아. 어쨌든 요거 내가 주말에 다시 한번 봐주기로 할게요. 에이. 그리고 아 60번이네. 63번 봅시다. 63번. 쌍목선 고놈의 돈 초점을 각각 F와 F'이라고 하고. 자 일단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원점 대칭이라고 쓰여져 있죠. 맞나? 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만 한번 좀 그려볼게. 이렇게 생기고 초점의 좌표가 얼마니? 5랑 4니까 초점은 3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 아 네. 맞죠 맞죠. 루트 5랑 2니까 3 맞네. 루트 5랑 2니까 그 둘이 루트 9 해가지고 3 되겠죠. 여기 3이고 여기 한 3 되고요. 초점 여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초점이라고 되고 이쪽에 이제 AB가 있고요. 요거랑 정확히 원점 대칭된데 A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은 이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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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했네요. 됐나? 맞지? 당연히 얘는 무슨 도요? 평행 사변형이겠네요. 그치?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같거든. 맞지? 네. 그리고 거리를 구해도 같거든. 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해보면 알지만 일단 그림상으로 같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 길이가 6입니다 라는 거 지금 알고 있고요. 구하라는 게 뭔가 봤더니 사각형의 넓이가 24가 됩니다 라고 했죠. 그쵸? 맞나? 그럼 요게 6이면 요게 얼마가 돼야 위에 게 12가 되냐? y좌표가 4가 돼야 되죠. 그럼 지금 넓이가 24란 말은 b가 얼마다? b가 4다 라는 걸 알려준 거네. 요거 이해 되나요? 네. 그럼 6, 4, 24니까 넓이가 12 밑에 것도 12 하니까 2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b가 일단 4라는 거 나왔고 거기 쌍곡선에 10 나와 있으니까 저거 넣으면 a도 구할 수 있나? 네. 오케이 뭐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네요. 그러면 a제곱 분의 x제곱 a제곱이 아니죠. 3 루트 5냐? 5냐? 네. x제곱 그 다음에 풀 마이너스 4분의 4416은 1. 자 이거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5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땡땡땡 x제곱은 25. 그러면 x가 5가 되고 요게 바로 여기 있는 a죠. 됐나? 그럼 문제에서 그 절대값 구하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x는 5 y는 4니까 둘이 더하면 5가 되겠네요. 야, 시간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일요일 나와요? 일요일 날 12시 반까지 오길 바란다. 12시 반까지 와서 수업 하고 그리고 민혁이는 나와가지고 조금 뭐 더 하고 다른 친구들은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드렸고 받아간 거는 다음 주까지 잘 해오고 그리고 주말에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일요일 12시 반 괜찮죠? 뭐 안 되는 사람 없죠. 그 시간에 잘 오도록 하시고 자 고생드렸습니다. 네, 빨리 와. 그만 좀 주시는 거 같아.